중국이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하는 걱정을 미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리부터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또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커지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중국의 양해를 받아가 통일을 소위 중립국화로 가는 것이죠.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중국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국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잡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게임이 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고 결정적인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하고 합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 탈북자를 여기서 성공시킵니다. 탈북자를 더 많이 데리고 온다. 탈북자를 성공시켜서 통일된 이후에 당신들도 탈북자처럼 됐다. 그러려면 탈북자 고용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탈북자를 그 문제가 많지만은 탈북자를 전략적으로 성공시켜서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은 중국이 뒷받침하더라도 북한 주민은 남한 사람들이 잡는다. 이래 되면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선택을 할 것이다. 통일 문제에서. 중국 쪽으로 붙을 거냐? 남한 쪽으로 붙을 거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거. 이게 바로 중국에 대한 대책인 것입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식민지로 만든단다. 뭐 이렇게 그런 소리 하고 있을 시간에 북한에 풍선을 보냈는지 뭘 했는지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잡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놓으면은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남한하고 합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유일한 전략이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전략입니다. 즉 대북 전략은 통일 전략이라야 하고 통일 전략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 정책에서 목표가 분명하게 돼요. 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서 결정적인 시기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하도록 한다. 그러면 시기를 봐서 북한 주민들한테 식량을 줄 수도 있어요. 또 강원 전략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부드럽게만 나가는 정책도 안 되고 강하게만 나오는 정책도 안 돼요. 이건 다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목표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표는 한번 물면 그걸 놓으면 안 돼요. 방천항해라고 그럽니다. 배를 이 바람이 많이 불 때 배를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울 때 운전을 할 때 이 운전대 핸들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즉 목표는 한번 딱 물면 그것은 놓으면 안 돼. 다만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유연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내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표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결정적 시기에 민족 자유주의 원칙은 통일을 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북한 내 우리 편을 만든다. 친북이 아니라 친남 세력을 만든다. 요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또 이거는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가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권이 동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략이 생기고 전략이 생겨야 오랫동안 계속이 됩니다. 전략이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정책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면 빗물이 바위에 떨어져서 구멍을 내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죠. 일관성은 전략에서 나온 것이고 전략은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인데 의외로 간단하다. 다 뭐
중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민족 통일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민족주의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이고, 7천만 민족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2,300만 북한 주민들이 남한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려면, 남한에 대해서 부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지가 되어야 된다. 자기들이 어려울 때, 김정일 정권을 비판해 주기도 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먹을 거를 직접 주기도 하고, 모를 때, 북한에서, 남한에서 날아오는 풍선 보고 알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한이라는 든든한 뭐가 있다. 그래서 남한이라는 존재를 보고 민족적 자부심까지 느끼게 하는 대북 정책을 취한다면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라도 우리 통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